은 추운 곳에 살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식사는 하나같이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들입니다. 하루 종일 추위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가족이 있는 곳. 세상의 가장 추운 땅에서도 가족의 온기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루스탐 씨가 차갑게 얼어붙은 오이미아쿤의 서론으로 나섰습니다. 동료들도 있습니다. 야쿠티아의 사냥꾼들입니다. 이들은 한겨울이 되면 오이미아쿤의 숲과 호수에 모여 함께 사냥을 합니다. 루스탐 씨의 친척인 니콜라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실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려. 이거 돈 못해. 알아들어. 예전부터 사하족은 물속에 그물을 풀고 물 위에서 고기들을 몰아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 얼음 아래 물고기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뭐는 끌지? 뭘로 보는 거야? 옛날에? 이 거울은 물속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반경 5m까지 늘려줍니다. 이제 물고기들을 그물로 몰아가기 위해 얼음 위를 두드릴 차례입니다. 고기를 몰 때는 얼음이 얕은 곳부터 방향을 보면서 바닥을 쳐야 합니다. 그 중엔 얼음이 아주 얇은 곳도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강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처럼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낚시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호수의 신이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더라도 사하족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하족들의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게 되면 땅의 혼인 육체는 소멸하고 공기의 혼은 그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에 따라 세 개의 하늘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냥 때마다 그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음 날, 사냥꾼들이 오이미아쿤의 숲으로 향합니다.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하족은 숲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숲의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침엽 산림대 근처의 숲속에는 겨울의 한기를 머금은 깨끗한 얼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니콜라이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얼음물을 먹기 위해 즐겨 찾던 곳입니다. 그가 소년일 때부터 이곳은 얼음 과자를 얻는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도 그는 1년 내내 이 얼음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오래전 사하족들은 숲에서 지내면서 다람쥐나 북극여우, 산족제비를 사냥하며 북극해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냥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지난 세월의 흔적을 더듬으며 사냥을 계속해왔습니다. 여러분, 나야 하트 약간씩인데. 왜, 아곤 главный наш, священный. 사냥에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바야나이의 뜻입니다. 뛰어난 사냥 실력보다 자연의 뜻에 순응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이들이 가진 최고의 미덕입니다.